네, 인도 세무당국이 영국 BBC 방송의 탈세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BBC가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비판하는 다큐멘터리를 공개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홍원기 아나운서입니다. 인도 세무당국이 뉴델리와 뭄바이에 있는 영국 방송 BBC의 인도 사무소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흘간의 조사 끝에 BBC가 일부 수입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탈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BBC께 अगर कृत देखे जिसके उदाहरण मैं आपके समक्ष अभी पेश करूंगा तो ये पूरे विश्व की सबसे भ्रष्ट बकवास कॉर्पोरेशन हो गई है। 야권과 시민 사회는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BBC는 2002년 서부 구자라트주에서 발생한 모슬렘 대학살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공개했습니다. 이 다큐는 당시 구자라트주의 주 총리였던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모슬렘 학살을 부추기고 방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인도 정부는 다큐멘터리에 대한 SNS 접속 링크를 차단하고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상영회 역시 경찰을 동원해 막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BBC 세무조사에 착수하자 보복성 조치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 록샤이가 फोर पिलर कहते उनको अगर फ्री में कुछ उनकी बात कहने की स्वतंत्र नहीं रहेगा तो ये गलत है। 인도 정부의 언론사 탄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1년에도 코로나19 방역 대책 등 정부를 비판적으로 보도했던 언론 매체 네 곳이 세무당국의 급습을 받았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정부의 탄압에 언론 자유는 훼손되고 정부의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쓰는 홍보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합니다. If you look at television channels, look at the big papers, what you get is a very sanitized version of what's happening and in many cases the active espousal of the government's agenda. 국제 언론 자유 감시 단체 국경 없는 의사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 자유 지수에서 인도는 180개 국가 가운데 사실상 바닥권인 15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모디 총리가 집권을 시작한 2014년보다 10계단 하락한 등수입니다. 월드뉴스 홍원기입니다.